결전 오늘의 선택입니다. 사실 전일 전투주에서 신광석 교관이 박스권 하단이라고 강한 콜을 주셨는데요. 정말 정확하시네요. 네. 다행히 미국과 국내 기업 실적, 자동차에서도 보셨겠지만 예상치를 뛰어넘는 좋은 호실적을 보여주면서 매크로 우려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사실 박스권 하단일 때 매크로 우려로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기업 실적으로 바닥을 잡아가는 게 박스피였는데 이번에도 그게 반복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의 결정 키워드는 그래서 네 보겠습니다. 패자가 승자가 되고 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최근 업종별 올해 들어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업종들이 코로나 피해 업종들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오르지 못했던 업종들이 올해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된 차트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야, 세로축 잘 안 보이시겠지만 세로축이 올해의 수익률이 좋은 업종이고 가로축이 2020년과 2021년에 좋았던 업종입니다. 오른쪽 밑에 있을수록 작년과 재작년에 굉장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수익률이 별로인 거고 위에 있을수록 작년과 재작년에 안 좋았지만 올해 좋아지는 업종입니다. 단순히 생각해보시면 코로나 피해 때문에 오르지 못했던 업종들이 올해 주가가 굉장히 좋아지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리오프닝 거기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 재작년 그리고 작년에 못 올랐던 업종들은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낮은 수준일 텐데 실적과 여러 가지 모멘텀이 붙으면서 탄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승리의 정반합과 전투주에서 공교롭게도 자동차와 제지업종이 그런 주도주의 향기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업종들이 주도주화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남은 시간 성투하시고요. 저는 내일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